바로는 춘천 풍물시장 장날입니다. 아침 출발을 해서 지금 춘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래간만에 단비가 보슬보슬 내리네요. 보슬보슬 내려서는 안되는데 너무 가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풍물시장 춘천 막국수 맛을 보러 달려갑니다. 잠시 후에 춘천 풍물시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드디어 춘천 풍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이 다리 밑에 쫙 들어선 게 장터입니다. 춘천 풍물시장만의 자랑. 철도길 밑으로 다리 쫙 들어섰습니다. 장터가 아주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정처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터입니다. 잠시 후에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볼거리, 먹거리가, 즐길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기대하십시오. 내가 뭐. 자, 여기는 그 춘천 막국수집의 사장님이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풍물시장 오래간만에 열렸어요. 코로나 사태로, 그죠? 코로나 사태로 2개월은 문을 닫았어요. 아, 네. 그 오래간만에 장이 섰는데 어떠세요? 아, 얼찌네요. 사람이 오늘따라 또 비가 와가지고. 그렇죠. 네, 나오지는 않았네요. 장날마다 나오신 손님들이 한 달 반 이상 안 나오니까 얼굴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장인사가 손님을 많이 찾아오셨어요? 예, 어제 지난 장소도 열었는데. 네.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여기. 아. 그렇죠. 전국의 이식의 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춘천 막국수 자랑 한번 하세요. 막국수라면 성의껏 제대로 뽑아야죠. 네. 그러니까 몇 년 하셨어요? 몇 년이라기보다 뭐 어려서부터 했는데. 아, 여기 토박이시네. 예. 춘천 토박이시네. 예. 아, 교종의 집이었어요. 아, 춘천 토박이. 이게 이제 면발이네. 아, 이게 막 소금으로 이제 뽑아내는 집이에요. 막국수집은 여기 하나라고 하는 거 맞죠? 네. 유일한 집. 전국에 계신 TV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춘천 막국수입니다. 그 유명한 풍물시장 2일과 7일 장날입니다. 오늘 두 장날인데 코로나 사태로 오래간만에 장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국수 춘천에 왔으니 막국수 맛을 보고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러 오겠습니다. 춘천 막국수 양념을 하고 계십니다. 계란이 두 개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없네. 아, 많이 내놓고 안 되지. 자, 보여주세요. 그 뭐예요? 깨. 그것도 재료가. 자, 이게 춘천 막국수. 색깔 좋고 색깔 좋고 맛 보겠습니다.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양념에 지금 요거 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이거 뭐야? 겨자. 겨자가 들어가. 냉면하고 똑같이 잡수시는 거. 잡아. 겨자가. 네. 하드라고. 네.
입맛대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식초. 네, 이것은? 약간 좋죠. 이거 뭐예요? 설탕 한 숟가락. 아, 설탕도 들어가야 돼? 아, 설탕이 들어가야 되네. 아, 이거 냉면하고 똑같아가지고. 아, 냉면 먹는 거 똑같다? 예, 양념은 똑같아요. 근데 요게 빗걸이.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비비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뜨거운 거 주려면 딱 끊어보시고, 뜨거운 육수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거. 여름에는 차가운 게 좋겠네. 좋아요. 여름에는 차가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비가 오고 하니까, 따뜻하게 다 주려면 따뜻한 거. 육수를 얼마큼 부어야 돼요? 아니, 조금만. 예, 이렇게 고 조금만 붓고, 좀 미지근하게. 그럼 미지근하게. 자, 잠깐 비벼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거 우리가 직접 길러는 거야. 그 뭐야? 새싹. 무슨? 쭉 길어져요. 근데 이것이 저거 돼가지고. 자, 드디어 풍물시장에 춘천, 춘천 풍물시장에서 나오는 막국수입니다. 춘천 막국수. 뭐 춘천 막국수 많이들 들어 드셔보셨죠? 근데 이 시장, 전날에 먹는 그 막국수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게 풍물시장 안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사장님이 자랑을 하시는데 대통령님까지 여기 와서 드셨다네. 야, 지금 이 사장님이 저 대통령 풍물 참숯 닭갈비 대통령님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그 사장님은 춘천이 고향이시고 춘천 토박이십니다. 춘천 토박이 사장님이 만들어내신 막국수. 유명한 거죠. 어떤 맛인지 뭐 사람 많이 하시는데 직접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오빠! 오빠! 아주 오빠라고 불려요. 아, 인기 대박이시네요 오늘. 저도 오빠라고 불러보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이게 난 이거 좀 매울 줄 알았는데 그 매콤함도 있으면서 달달한 것 같아. 설탕을 이제 한 스푼 들어갔는데 그 맛을 죽여주네요. 그 설탕을 거기에 이 밀면이 아주 쫄깃함과 부드러운 느낌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풍물시장 이제 10년 만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취재하느라고 전투 시간도 훌쩍 지났어요. 30분이네. 그래서 지금 춘천 막국수 전날에 막국수 맛을 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왔는데 이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막국수가 정말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아니 그냥
야채도 풍부하더라고. 양념이 많이 잘 됐습니다. 위에 와 삶은 게 안쪽에 딱 들어가는 이것도 아주 이쁩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직접 비벼주시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새싹 직접 농사 드시는 겁니다. 얼굴은 편안하게 주세요. 여기 고래는 뭐야? 직원이 예능이에요. 나 빼고, 나 빼고. 그런데 작년 저부터 주인이 되죠. 경기가 너무 없어. 경기가 안 좋아. 우리가 없으면 옆에 좀 더해요. 그렇지, 여기에 많아야 밀려가니까. 이 컴퓨터가 또 갑자기 모르니까 이 음식값 좀 올려야 되는데 좀 못 올리고 있는 거야. 한 개에 얼마예요? 그러면 아까 뭐 파란 거 있잖아, 무슨 저기 심어놓은 거야, 이게 뭐? 끝내줘요. 이야, 세상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저의 뭐야 그 막국수 이렇게 싹싹 할 텐데 처음이네. 어? 오빠 죽여줘요. 춘천 동물시장에서 맛보는 막국수 맛 최고였습니다. 아, 뒤에서도 난리가 났네. 박수! 죽여줘! 예. 막국수, 저도 이제 동물시장 장날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맛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무슨 맛? 새콤달콤 맛있는 감칠맛. 감칠맛? 예. 어.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얼마만에 오셨어요, 여기? 저는 여기는 처음 온 것 같아요. 처음? 예. 아. 막국수는 많이 먹어봤는데, 예. 여기 와서 먹어보니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 예.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시골이에요? 저는 울산이에요. 울산 아가씨네? 예. 울산 큰애기. 울산 큰애기, 그렇지. 예. 울산 큰애기. 근데 오늘 다섯 분이 어떤 컨셉으로 오신 거야? 우리는 매일 같이요. 네. 이렇게 운동하는 여인들의 운동 모임. 아, 네. 이야. 오늘 오랜만에 풍물시장 춘천을 찾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내가 대장이에요. 아유, 이상한 거 하셔야 돼. 제가 대장인데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요. 매일 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음 주는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눌러. 제가 이렇게 구경을 한 거예요. 어머, 이수길. 눌러야지. 구독. 자, 오늘 그 풍물시장, 춘천 풍물시장 분위기 한번 말씀해요. 우리 코로나 사태로 한 달 이상 장이 안 서다가. 야, 아, 그래요? 오늘 두 번째 장이에요. 어, 그래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리 너무 축복받았어. 축복 어머나, 받았니? 우리 모르고요. 어. 해마다 이제 요 시기 때면은 그 나무를 먹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제가 이거 주동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아, 와요. 한 미니하시네. 7, 8명씩 이렇게 오는데 이제 매일같이 이제 우리 2월달 이 코로나 할 때부터 이제 운동을 했어요. 다른 단체 운동 그런 것을 이제 못하니까 그렇지. 동네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걷지 말고
2, 3, 2, 7일장이 여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자. 네. 세 바퀴 타고 가는 거야. 그래 이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주동해가지고 오늘 왔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예, 네, 그 맛있는 이제 춘천 막국수 네. 찾으러 다녔는데 바로 여기에 시장 이렇게 안에 있어가지고 네. 편안하게, 시장 그러니까. 보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행다 온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지금끼리 화이팅! 화이팅! 구독 눌러주시고 네 다음 주에 보세요. 예. 회장.